자, 계속 이어서 Other Dialogues 14쪽 배웠던 뭐 걱정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 안부를 묻고 답하는 것, 그리고 뭔가 충고하고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 자, Listen and speak 1 A-1. 자, 어떤 여자아이와 자, 뭐 대화를 누가 하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거 중요하죠. 오케이. So you look worried, Sam. What's the matter? 오케이. 그래서 요거 몇 형식 문장인지 이런 거 얘기했었죠.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잠시만요. 굵기도 마음에 안 드네. You look worried, Sam. 요 문. 그 다음에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쭉쭉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건 남자아입니다. 보이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여자아이가 You look worried, Sam. 그리고 남자아이 이름 나오니까 이름도 이렇게 살짝 적어 놓는 게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죠. Sam이 답합니다. Okay, I don't hear my alarm in the morning these days. Okay, 그래서 내가 don't hear 듣지를 못하네요.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my alarm 그다음 when에 대한 대답 in the morning 마찬가지 when에 대한 대답 these days 요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지를 못해 뭐 중요한 부분은 뭐 이거 통째로 외워둬야 되는 거 오전에 아침에라는 표현 그다음에 these days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알려드렸죠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바로 제안하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why don't you set the alarm on your clock and on your smartphone 이어지는 거네요. Why don't you set the alarm on your clock and on your smartphone? 예, 그래서 why don't you 동사 원형이네요. 그래서 요거 요 부분도 바꿔 쓸수 있는 방법, 다른 표현 방법, 요 물음표 없애고 똑같은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알람을 맞추다라는 표현 통째로 단어 할때 있고요. Set the alarm. 그 다음에 전치사 너의 시계와 그리고 너의 스마트폰에 있는 이란 뜻으로 오늘 쓰고 있죠. 너의 시계와 그리고 너의 스마트폰에 있는 알람을 맞춰보는 건 어떻겠니?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상대방의 어떤 충고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시 뭐 대시 왔는지 이런 것들. That's a good idea. Sounds good. 뭐, that's a good idea. 대신에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도 있죠. Sounds good. 뭐, that's good. That i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걱정되어 보이죠. 쌤의 표정까지 이렇게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의 표정입니다. 그랬더니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떤 여자애가 You look worried, Sam. What's the matter? 자, look 뒤에 어떤 시죠? 뭐 행복해 보이면 You look happy고요. 이거 이 형식 문장이라고 1, 2, 3, 4, 5 해보면 이 형식이고 거의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뭐하고 거의 똑같다. You are worried. 너 걱정하는구나, Sam.인데 요거를 빼고 look을 넣으니까 look 뒤에 어떤 시 be 뒤에 be 동사 뒤에 어떤 시는 어떻다가 되는 거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인 듯 보인다고요. 자, 그다음에 worried 같은 말쭉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도 있었고 concerned도 있었죠. concerned도 있었고 그다음에 anxious You look worried, you look concerned, you look anxious. 또는 뭐 슬퍼 보이면, 뭐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얘들은 같은 의미들이고요. 뭐 you look sad,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what's the matter? 바꿔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What's bothering you가 있었죠. 무엇이 너를 괴롭히고 있었니? What's bothering you라든지. 또는 뭐, 여기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matter 대신에 problem이라는 명사를 쓸 수도 있었고요. matter랑 problem은 둘다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what's wrong도 있었죠. what's wrong?
What's bothering you? 그 다음에 Why the long face? 같은 것도 있었어. Why the long face? Why the long face? Why the long face? 뭐 이외에 딴 것들도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 Hey, 뭐 Is something wrong? 빠뜨렸네. Is something wrong? 이런 것들도 있다. 됐습니까? Is something wrong? 그랬더니 I don't hear my alarm in the morning. 뭐 오전에라는 표현 통째로 in the morning, 뭐 만약에 뭐 오후에, in the afternoon,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이런 것들 기억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these days의 뜻은 요즘에였고요. 같은 말은 now와 days. 기억이 안 난다면 소리 내면서 쓰는 게 기억을 기억나도록 하는 데 좋은 방법이죠. N-O-W-A-D-A-Y-S Nowadays. 그 다음에 recently. 그 다음에 lately. Lately 또 주의해야 될 건 late는 늦은 이라는 형용사 늦게 라는 부사를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late하고 lately는 좀 특이하게 아무 관계가 없고 얘는 최근에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why don't you set the alarm clock on your 자, 전치사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이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뭐가 맞다라는 거 why don't you set the alarm on your clock and on your smartphone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n은 생략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 있기 때문에 on your clock and your smartphone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일단 명령문으로 요거 5번 문장 같은 경우에 여자애가 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 명령문으로 그때 명령문으로 충고하면 여기 마침표 되겠죠. Set the alarm on your clock and your smartphone 명령문도 있고 그 다음에 you should를 써도 여기 마침표 되겠죠. You should set the alarm on your clock and smartphone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세팅 해야 되는 거 있죠. How about setting the alarm? 물음표. What about setting? 물음표.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Why don't you do? You should do. 이런 것들 충고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That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란 말을 지우고 나의 시계와 그리고 나의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니까. 요거는 뭐 대시 왔다? To set 또는 setting The alarm on my clock and my smartphone is a good idea. 얘를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나 또는 동명사로 바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my로 바꿔서 your는 my로 바꿔서 to set the alarm on my clock and my smartphone is a good idea. Setting the alarm on my clock and smartphone is a good idea. 내 시계와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런 거죠. 오케이. 여기 설명 안 한 거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고요. 헤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입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대화하는데 표정이 안 좋은 애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뭐 그래서 먼저 하는 말이 너 걱정해 보이는구나. 남자아이 이름 샘. 그 다음에 What's the matter를 이용해서 그 외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많지만 What's the matter with you 했고 그 다음에 그 뭐 여기다가 Yes, I am worried 이런 말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겠죠. You look worried, Sam. What's the matter? 했으니까 그래 나는 걱정되는 게 있어. Yes, I am worried. Yes, I am concerned. Yes, I am anxious. 한 다음에 Because I don't hear my alarm in the morning these days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You look worried가 이 형식이듯이 I am worried도 이 형식이고 그러니까 look 대신에 be 동사를 써서 확실하게 상대방의 추측하는 말이죠. 어때 보인다는 건 사실 추측하는 말인데 be 동사로 바꾸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hy don't you를 사용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set the alarm. 그리고 알람을 두 군데를 맞춰라 했습니다. 어디? 시계. 그리고 스마트폰. 좋은 생각이다. 자,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뭐야? 이게 여기 숨겨져 있구나. 자, 그래서 너무 걱정돼 보인다. 여자애가 얘기합니다. 거울이 말하기를, You look worried, Sam.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bothering you? Sam, 뭐 이런 것들. Why the long face? 그랬더니, Yes, I am worried. 한 다음에, because, 못 듣죠? 뭘못 들어요? 그 알람 소리 못 듣죠? 언제 못 들어요? 아침에 못 듣죠? 그쵸? 언제 또못 들어요? 요즘 못 듣죠? 있습니까? 그래서 난 듣지 못한다. I don't hear. 무엇을? My alarm. 언제? 통째로 외워야 될. In the morning, these days, lately, recently.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why don't you를 써서 set the alarm 하고 있죠. 그래서 why don't you set the alarm? Why don't you set the alarm? 그 다음에 전치사 외워둬라 했죠. On your clock and on your smartphone. 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고요. You should set the alarm. Set the alarm. How about setting the alarm? What about setting the alarm?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랬더니, 뭐, 좋은 생각이다. Setting the alarm on my clock and on my smartphone is a good idea를 줄여서 that's a good idea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뭐, 여기, 뭐, 잠깐 보면, what's the matter? 이거, 상대방에게 슬픔, 불만족, 실망의 원인에 대한 묻는 표현, 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What's the matter with you랑 바꿔 쓸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거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Why don't you set the alarm 대신에 선생님이 쭉 얘기했던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똑같이 한 거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요거는 뭐, 왜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이 말이 있으니까 대화가 너무 이상해져. 이 말은 빼야 되겠어. 이런 거 찾아내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표현. Conversation B입니다. 오케이, 한번 쭉 어디가 중요한지 파악하는 시간. 형광펜칠하기. 자, 해나가 얘기합니다. What's the matter, 지호?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쭉쭉 생각나셔야죠, 이제. 그랬더니, 뭐, 지호 표정 이렇게 그려주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겠죠. I didn't bring my uniform. I didn't bring 했다, my uniform. I forgot I have a soccer practice today. 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죠? I forgot. 뭐, 여기에 시제도 잘 파악하시고, 여기에 시제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 시제와 여기에 이 시제가 말이 되는 연결인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녀석이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니까 누가다가 두번 나오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하는 걸 보고, 뭐뭐의 일치라고 얘기하는 문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practice가 여기 명사로 사용됐죠. Okay, again. 자,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지호의 이전 행동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거죠. 해나가 again이라고 말했으니까 지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이 again이라는 말을 통해서 좀알 수가 있네요. 좀 clumsy한 편이네요, 지호는. 네, 그래서 지호가 계속 얘기합니다. My second year in middle school is busier than my first year, and I forget things. 헤이, 그래서 요 문장 같은 경우 지호가 한 말이 좀 길긴 한데 뭐 끊어읽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끊어읽기. 일단 이 문장은 끊어읽기가 잘 되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뭐 엔드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끊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 빈도 부사죠? 주의할 때 여러분들 빈도 부사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인 비교급 표현이 보이고 있죠.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문장 속에 지호의 어떤 고민이 들어있다고도 볼수 있겠어요. 지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My second year in middle school is busier than my first year, and I often forget things.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 충고하는 표현 나오고 있네요. I think you should use a planner. 오케이. 여기에 뭔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here's mine. mine이 일단 mine은 소유격 대명사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뽀깍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요 쪼개면 뭐가 되는지. here's mine. oh, can I see it? 자, 여기 can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can이 능력과 허락과 요청 세 가지 배웠습니다. 이게 능력의 can인지 허락의 can인지 요청의 can인지. 예, 뭐그셋 중에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에 따라서 바꿔 쓸수 있는 게 달라지죠. 뭐 이시 뭘 가리키는지는 너무 쉬울 겁니다. Okay, sure. I write my class schedule and appointments in my planner. Appointment.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였죠. 예, 그 다음에 that's great. 대시 뭘 가리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maybe. maybe는 절대로 띄웠으면 안 되고요. 이걸 띄웠으면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된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부사죠, 부사.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쭉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I should buy one인데 이 자리에 절대로 it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I should buy it 하면 안 되는 이유. 어색한 대화가 돼 버립니다. 만약에 여기 it이 들어가면 해나가 매우 당황하겠죠. 당연히 여기 이시 들어가면 해나가 뭐래 얘? 막 이러면서 얘가 되게 당황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호의 표정이 안 좋아 보입니다. What's the matter, 지호? 했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거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 중이니? 가능하죠? What's bothering you? B-O-T-H-E-R-I-N-G. What's bothering you?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길쭉한 얼굴이니? Why the long face? 위에도 뭐 What's the problem? 된다 했고요. What's the problem? 그 다음에 What's wrong? 그 다음에 여기는 with you 넣을 수 있죠.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빠뜨렸던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니? Is something wrong? 있었죠. Is something wrong? 라는 것도 있었고요. 바꿔서 쓸수 있는 거 알아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 시제로 과거에 안 가져왔다. 여기 보니까 이제 체육,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니폼은 교복이 아니고 체육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my 유니폼은 my 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uniform. for PE class가 빠진 것 같아요. my uniform for PE class. 그래서 뭐, 체육복을 안 가져왔어. I didn't bring my uniform for PE class.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생략된 것 대시고요. 이 녀석은 여러 가지 대세 용법 중에서 접속사 대시고 별명은 뭐 만드는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죠. 자 그러니까 접속사 문법이니까 접속사 문법에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오는데 내가 언제 잊었다 잊은 건 과거 시점이죠. 과거에 안 가져왔으니까. 근데 사커 프랙티스 축구 연습이 언제 있다 현재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오늘 사커 프랙티스가 있는 것을 과거에 깜빡해서 그래서 과거에 안 가져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CJ일치에서 CJ일치랑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오늘 축구 연습이 있는 것을 과거에 잊을 수도 있겠죠.
So I forgot that I have a soccer practice today. 그래서 that I have a soccer practice today는 명사절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 forgot it이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완벽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What did you forget? 뭘 잊었니? I forgot that I have soccer practice today. 오늘 축구 연습 있는 것을 과거에 깜빡했어. 자, 근데 여기 again이란 말은 뭐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냐면 여기 앞에 생략된 말은 Did you forget it again? 이인 거죠. 원래 완벽한 문장으로 해나가 할 말을 쓰면 Did you forget it again? 이고요. It은 That you have soccer practice today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집어간 거죠. Did you forget that you have soccer practice today again? 너 오늘 축구 시합 있다는 거 또 잊었냐? 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 요새 지호가 요즘 이제 요 한마디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지호가 뭔가를 요즘 자주 forget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영어로 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Does 지호 forget things nowadays?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 지호가 뭔가 자주 까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 한 단어로 Yes, he does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요새 뭐 자꾸 깜빡깜빡 하더라. 자, 그리고 지호가 깜빡깜빡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변명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끊어읽기 중요한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문장에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게 있죠. 그래서 My second year in middle school.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왜 it이 되냐. 자, 어떤 무엇 중학교에서의 나의 두 번째 해. 다시 말해 그것이 더 바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t이니까 It is busier. 그게 더 바빠. My second year in middle school. 중학교에서의 나의 두 번째 해. 2학년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2학년 되니까 더 바빠졌어. 이 말 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스펠링 시험 문제 웃기게 나온 적 있습니다. 오케이. Busier. 원래 모습은 Y로 끝났죠.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에서 더 바쁘다. 뭐 훨씬 더 바쁘다 하고 싶으면 much busier, even busier, still busier, a lot busier, far busier. very는 이 자리에 안 된다라는 거 배운 적 있죠. 오케이, 훨씬 더 바빠. than my first year. 뭐 in middle school 생략됐겠죠. 뭐 생략 당연히 생략하겠죠. 넣을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나의 첫 번째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훨씬 더 바빠졌어. And 그리고 I often forget things. 자, 이번에는 자신에 대한 요즘의 사실이니까 여기는 과거지만 여기는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에 I often forgot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즘 자신이 자주 이런다고 얘기하는 자신에 대한 팩트 전달이니까 이 부분은 현재 시제로 표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빈도 부사 왔죠. not이 들어갈 위치라고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잊지 않는다면 I don't forget things인데 여기다가 뭐 잊지 않는 건 아니니까 자주 잊으니까 don't 없애버리고 not이 들어갔던 자리에 often이라든지 이런 것들 빈도 부사를 넣으면 되겠죠. I often forget things. 자, 고민거리 다 털어놨죠. 해나가 충고합니다. I think 마찬가지 또 되시죠. 됐습니까? 뭐 시제 현재 생각한다. 현재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충고하는 표현 나와있죠. I think that you should use a planner. 나는 생각한다. You should use a planner. 네가 플래너를 계획 적어놓는 거죠. 뭐 다이어리라고도 하죠. 학생들. 다이어리 같은 거 좀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 뭐 여기에 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보면 I think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었냐? 내 의견으로는 이란 뜻에 뭐가 가능했습니까? In my opinion, 심표도 가능했죠. In my opinion, you should use a planner.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I think가 있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좀 어색합니다. I think, why don't you?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상관없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없다 치면 you should use a planner 라든지 use a planner
명령문. 그 다음에 Why don't you use a planner? 물음표. 그 다음에 How about using a planner? What about using a planner? 얘들은 물음표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지금 I think가 있기 때문에 요게 제일 잘 어울리고 요게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 거다. Here's mine 했고요. 여기에 나의 것이 있던데 요거 소유격 대명사를 소유격 플러스 명사 두 개로 복합해보면 Here is my planner. 플래너 얘기하고 있죠. Here's my planner. 네, 여기 내 다이어리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 내 플래너 있으니까 한번 봐. 여기 내 거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해나는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플래너를. 뭐 하지 않기 위해서? Don't forget things 하기 위해서. In order not to forget things 하기 위해서. In order not to do. 어디서 배운 적 있죠? In order not to forget things.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느냐? I think you should use a planner.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플래너를 사용하면 해. 여러 가지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고 싶으면 일단 not to forget things.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not to do. 근데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안 하기 위하여 할 때 이 자리에 in or라든지 또는 so as 쓸 수 있다는 거 1학년 때 가르쳤습니다. In order not to forget things, you should use a planner. 너는 플래너를 사용해야만 해. Not to forget things, things를 잊지 않기 위하여. In order not to forget things, so as not to forget things. 얘들은 생략도 가능하고 어쨌든 not to do 하면 뭐뭐 안 하기 위하여라는 두 번째 뜻이 가능하죠. Here's my planner. 그 다음에 Oh, can I see your planner? 대신 왔겠죠. Can I see your planner? 내가 네 플래너 좀 볼 수 있을까 하고 얘는 능력 아니고 됐습니까? 허락 요청 아니고 Can you help me? 아니죠. Can you help me? 할 때 can이 아니죠. Okay, 그래서 내가 뭐뭐 해도 될까라는 허락이죠. 허락. 허락이니까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May I see it? Can I see it? Could I see it이죠. 3종 세트. May I see your planner? Can I see your planner? Could I see your planner? Sure, of course. 물론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허락해 줬죠. 허락 받고 있고 Can I see it? 했더니 허락을 요청했고 허락해 달라 했고 Sure, 허락해 줬고요. 그 다음에 플래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헤나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헤나는 쓰죠. I write my class schedules and appointments. 나의 수업 계획과 수업 스케줄과 그리고 약속들을 쓴다.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다가? In my planner. 그 안에다가 뭐 쓸데없이 이거 할 필요 없이 in it 해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써. Okay, that's great. 그거 참 멋지구나. Okay,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냐? 얘를 잡아오면 되겠죠. 얘를 잡아오는데 는 건 만들면 되니까 to write your class schedule and appointment in your planner is great. 또는 뭐 to write 이런 식으로. Okay,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참 멋져 보인다. 있고 maybe 부사로서의 추측을 나타낸 조동사 may도 있죠. 하지만 얘는 부사 maybe고요. 아마도 I should buy. 나는 사야만 한다. 자, it 쓰면 뭐가 되느냐? The planner. it을 썼을 때 얘기입니다. it을 쓰면 I should buy it 하면 I should buy the planner나 또는 I should buy your planner라는 의미로 it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플래너가 하나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I should buy it을 해버리면 야, 네 플래너를 내가 사야만 되겠다. 야, 네 거 나한테 팔아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매우 이상하죠. 이 자리에 올 것은 the planner나 your planner가 아니고 a planner가 돼야 될 녀석이죠. a planner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it이 아닌 one을 꼭 써야 된다는 거. Maybe I should buy a planner. 나도 사야 되겠다. Maybe는 아마도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Probably, probably,
그다음에 perhaps 같은 게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 부사기 때문에 절대로 띄어쓰면 안 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 쭉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 지호 표정이 안 좋으니까 What's the matter, 지호? 바꿔 쓸수 있는 것도 다 기억나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지호가 뭐라 그럽니까? 안 가져왔다 그러죠. 과거 시제 안 가져왔다. 무엇을 안 가져왔다? 나의 교복을. 교복은 아니었죠. 체육복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과거 시제 잊었다. 과거에 안 가져왔죠. 됐습니까? 나의 유니폼을. 그 다음에 과거에 깜빡했다. 무엇을? 내가 오늘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축구 연습이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오늘 축구 연습이 있다는 것을 깜빡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안 가져왔다. 과거에 안 가. I didn't bring my uniform. I 과거에 forgot that 생략하고 I have soccer practice today가 나오죠. I didn't bring my uniform. I forgot that I have soccer practice today. 그랬더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헤나의 반응이 나오죠. 헤나가 또 그랬어? 라는 뜻으로 again 이러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지호가 막 주저주저 길게 얘기합니다. 중학교에서의 나의 두 번째 해, 2학년은 더 바빠. 뭐보다, 첫 번째 해보다, 1학년보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팩트를 얘기하죠. 내가 자주 깜빡깜빡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second year in middle school is busier than my first year. And I often forget things. 이렇게 나오죠. My second year in middle school is busier than my first year. And I often forget things.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해나가 이과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인, 됐습니까? 뭐 이것도 중요 표현이었고요. What's the matter도. 그 다음에 또 충고하는 표현 나옵니다. I think you should가 나오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I think you should use A planner. 플래너 사용한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내거 있다 나오죠. I think you should use a planner. Here is my planner.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그쵸. 지호가 한번 봐도 될까가 나오죠. Oh, can I see it? 내가 한번 봐도 될까? Can I see your planner? 그랬더니 물론이지 그러죠. 해나가 물론이지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 플랜을 어떻게 쓰는지 얘기합니다. 내가 쓴다 그러죠. 내가 쓴다. 무엇을? 나의 수업 스케줄과 약속들을 어디에다가? 나의 플래너 안에다가. 됐습니까? So sure, I write my class schedule and appointments in my pla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That's great. Maybe I should buy one. 이라고 대화가 마무리되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지호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플래너 하나 구입하러 가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셔야, 왜냐하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이 클래스 카드는 내가 미리 예습해 놓으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부분 시작합니다. 아,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겠는데? 오케이. 여기 조금 다른 교재를 가지고 사용해갖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s the matter, 지호? I. 소리내서, I didn't bring my uniform. I forgot that I have soccer practice today. Again? My second year in middle school is busier than my first year, and I often forget things. I think that you should use a planner. I think you should use a planner. 그리고 here's mine. Oh, can I see it? May I see it? Sure.
I write my class schedule and appointments in my planner. That's great. Maybe I should buy one.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뭐 빠진 건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자, 걸과 보이의 대화고요. 걸의 이름은 줄리네요. 됐습니까? 예, 이름 줄리고. 그 다음에 줄리가 휴, what should I do? 하는 거 보니까 줄리 표정이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고민이 있는 애는 줄리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what's the matter? 이거의 주요 표현, 줄리. 그래서 줄리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I spend money too fast. 오케이, 과소비군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well, I always make a plan before I buy things. 그랬더니 줄리가 maybe I should do the same 하고 있습니다. 형광펜 칠해볼까요? 자, 요거 특히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말과는 뭔가 좀 다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이젠. 그 다음에 I spend money too fast. too의 뭐 여러 가지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fastly가 와야 되는지 fast가 와야 되는지. Well, I always make a plan. 뭐 계획을 세우다라는 표현 이렇게 통째로 외워놓으면 좋겠죠. 계획 세우다, make a plan. 그 다음에 빈도, 부사, 위치.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전치사도 될 수 있고 접속사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maybe 또 나왔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I should do the same인데 do the same을 지우고 뭘 할 수 있는지. 여기에 do the same의 뜻이 똑같이 한다라는 뜻인데 요거를 do the same을 그대로 걷어내고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면 되겠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줄리가 휴 한숨 쉬는 거죠. 한숨 쉬는 소리 휴.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됐습니까? 여기에 절대로 뭐 쓰면 안 된다, how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걸까? 이렇게 해석되겠죠. What should I do? 하지만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자연스러운데 어떻게가 영어로 how 랍시고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What should I do? 그리고 what should I do?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기라 했죠. 충고 요청하는 대표적 표현 중에 하나죠.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제 이런 표정 지우면서 줄리가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남자애가 What's the matter, Julie?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 중이니? What's bothering you? 왜 이렇게 길쭉한 얼굴이니? Why the long face? 그랬더니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My problem is that I spend money too much. 나의 문제는 골칫거리는 내가 돈을 어찌 쓰는 겁니까? 어찌? 여기 끊어 읽게 보면 누가다 무엇 어떻게죠. 그래서 얘는 부사 덩어리고 내가 쓴다 뭘 쓰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데 너무 빠르게 돈을 너무 빨리 써버려. 그래서 용돈 받으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고민이겠죠. I spend money too fast.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 오케이, 자 일단 to에 대해서 얘기하면 to는 I am hungry too 이렇게 하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너무! 라는 뜻도 있고 지금은 이 뜻이죠. 그리고 fast는 뭐랑 뭐를 겸한다. 형용사와 부사를 모두 겸하고 fastly 같은 단어는 없죠. 지금은 부사로 써왔습니다. 빠른 fast car 빠른 차 할 때 fast가 아니고 spend money too fast 빠르게 라는 뜻으로 쓰여있죠. I spend money too fast 너무 빠른 쓴다가 아니고 어찌 쓴다? 너무 빠르게 돈을 써버린다. 그래서 what is the matter with Juli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죠. 줄리 고민은 돈을 너무 빨리 써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빈도부사 위치 일반동사 make do 앞에 와있죠. I always make a plan. 글쎄 나는 항상 계획을 세워도
before 뒤에 누가 다 보이죠. 그래서 얘는 점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녀석인데 지금은 접속사로 쓰였고, 내가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라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절대로 여기에 미래 일일지라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러면 주어가 I니까 do가 들어있으면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항상 계획을 세워도 before I buy things,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maybe, probably, perhaps, I should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I should make a plan before I buy things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Maybe I should make a plan before I buy things. 계획적으로 좀 돈을 써야 되겠다라는 대화죠.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클래스 카드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고민이 있는 애는 여자아이고요. 이름은 줄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자아이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한다. 항상 돈 쓰기 전에 물건, 아니, 자, 돈, 물건 구입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했고요. 여자아이 줄리가 I should do the same 했으니까 줄리도 이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few what should I do? how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what's the matter, Julie?가 나오죠. 뭐가 고민거리니? what's the matter, Julie? 그랬더니 내가 쓴다. 무엇을 돈을 어떻게 너무 빠르게 준비됐죠? I spend money too fast. 그랬더니 남자애가 글쎄 나는 항상 계획을 세워도 내가 물건들을 구입하기 전에 그래서 well I always make a plan. I always make a plan before I buy things. 내가 물건들을 구입하기 전에 그랬더니 oh that's great. 오, 그거 참 좋구나. Maybe I should do the same. I should make a plan before I buy things. 그래서 maybe I should do the same. 나오죠. 좀 고민이 있었고 뭐가 고민인지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라는 방식으로 충고를 해준 거라 볼수 있죠. 오케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이것도 I ought to do the same 할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이슨과 뭐 애 이름 제이슨이라는 거 자손이고요. 여자 이름 나오나? 여자 이름 안 나오는 것 같네요. 형광 펜칠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 여자애가 제이슨, are you okay? You don't look good today. 그래서 제이슨 이름 나왔고 얘 표정이 이렇다는 거. I have a cold. 나 감기 걸렸어. 오케이. 뭐 통째로 감기 걸리다 이런 거 알아두란 말이죠. 오케이. 요것도 Are you okay도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표현 대신 쓸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 표현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That's too bad. 또 나왔네요. 오케이, okay, that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쵸?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뭐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진찰 받다. You're right, thank you. 뭐 되게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제이슨, are you okay? 자, are you okay? 앞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거 뭐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의 역할을 Are you okay로도 할수 있네요. 그쵸? Are you okay? What's the matter? 괜찮니? You don't look good. Look 뒤에 어떤 시, 어떤 좋은 됐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You don't look well 해도 돼요. 왜냐하면 well이 부사로서는
잘, 글쎄 이런 뜻이 있지만 형용사로서 내가 무슨 뜻이 있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형용사로서는 무슨 뜻이 있다? 건강한 이란 뜻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애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 건강해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시로서의 역할이 되니까 You don't look well today 해도 됩니다.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구세 부사형이 있는데 뭐 좋은을 좋게 란 뜻이고 좋게가 자리죠. 그래서 구세 부사형이 well인데 well이 형용사로서 건강한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부사로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형용사로서 이 자리에 들어가도 같은 의미 전달이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뭐 감기 걸렸으니까 I have a cold인데 요거 가지고 좀 앞에 배웠던 거 복습해 보면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 I have a 뭐였어요? I have a backache였죠. 요통이라 그랬고요. I have a backache. 그다음 목이 아프면 뭐였습니까? 기억나야죠. 목이 아프면 뭐였어요? I have a sore throat였죠. I have a sore throat. 기억 안 나면 저 앞에 증상이라고 교재 앞에 나왔던 거 다시 보세요. I have a sore throat. 그 다음에 또 뭐, 열이 나면 뭐였어요? 열이 나면 I have a fever.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게 생각이 안 나신다면 셀프 딱밤 좀 날리시고요. 이 부분 다시 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having a cold 대시 왔습니다. 감기 걸린 것이 너무 다시 한번더두 번째 때 너무죠. 너무 안 됐구나. 상대방이 뭔가 안 좋은 얘기 됐을 때 that's too bad 해서 그거 참안 됐구나 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I think that you should see a doctor 라는 생각한다. 네가 진찰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Why don't you see a doctor? How about seeing a doctor? You're right. 네 말이 옳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뭐 see a doctor. That's too bad. Have a cold. 이런 것들 알아두란 말이죠. 요거 좋은 정보네요. That's too bad. 대신 쓸수 있는 거 나는 sorry가 미안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감스러운. I'm sorry. 나는 유감스럽다. Where to hear that? 그런 말을 듣게 되어서 to 부정사의 감정 형용사 뒤에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용법 I'm sorry to hear that. That's too bad. 같은 표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볼까? 같은 건가? 맞나? 제이슨, are you okay? You don't look well. You don't look good today.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이슨이 감기 걸렸다 얘기하죠. 난 감기 걸렸다. I have a cold. 열난다, 열난다. I have a fever. 목이 아프다. I have a sore throat. 허리가 아프다. I have a backache. 좀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그거 참안 됐구나. 또는 그런 말을 들어서 유감스럽다. That's too bad. 또는 I'm sorry to hear that. 한 다음에 충고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I think 네가 진찰받아야만 한다. I think that you should see a doctor. 나오죠.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I think that you should see a doctor. 대사 생략할 수 있고. You are right. Thank you. 네 말이 맞아. 고마워.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 미리 예습해 두시고요. 수고했습니다.